구로구에서 2018학년도 대입정시를 위한 대학 진학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상담실은 12월 4일부터 2018년 1월 5일 중 18일간 열리며 45분 동안 상담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관내 고3 수험생 및 재수생 90명을 대상으로 구로학습지원센터와 개봉평생학습관에서 열립니다. 수능 성적표는 필수이며 그 외 생활기록부 등 상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본인이 직접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청 교육지원과 860-302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신청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5회 건강한 구로 만들기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 행태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포스터를 유화, 수채화 등 자유 형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방법은 응모 신청서를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구로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보건행정과 860-245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이웃들이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2018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를 진행합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11월 20일부터 2018년 2월 19일까지 3개월 동안 이어지는데요. 성금은 서울공동모금회 구로구 지정기탁계좌로 입금하면 되고 성품은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전달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 틈새계층이며 중위소득 120% 이내 저소득 위기가정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장제비 등 기타 저소득 주민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복지정책과 전화 860-235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